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격해지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과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과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인대로 갑니다.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 중국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인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인 28일 날 표결을 강행을 할 예정이고 압도적인 표결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등 양상을 보여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우선 1차 협상 이후에 무역 마찰이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차 협상을 1월 달에 했는데 사실 1월 달에 할 때도 우리가 봉합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휴전을 하는 양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은 꾸준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지키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이런 1차적인 부분에서 협상을 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1차에 했던 협상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미국산에 대한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중국이라도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결국 못 지킬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중국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업, 그리고 화웨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기술 차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엄격하게 미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웨이 때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GT 같은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규제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좀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신종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너희들 때문이야, 바로 중국 때문이야라고 미국은 상당 부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퍼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상당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론적인 부분 자체도 하나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홍콩에 대한 문제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만뿐만이 아니라 홍콩도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대만이라든지 홍콩은 또 그거와는 별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다른 주장을 펴는 대만이나 또는 홍콩에 대한 인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중국과에 대한 마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여기 네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쉽게 풀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생각보다는 상당 부분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자, 일단은 이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데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얼마 전에 뉴스를 생각이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를 절하했다. 뉴스 보셨죠? 위안화를 낮췄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요. 왜 낮출까? 자, 일단은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해버렸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면 관세 부과를 했던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중국은 아무런 뭐랄까 이제
악재가 없다는 거죠. 왜냐? 관세 부과를 해서 너희는 좀 더 부정적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져야 돼 하고 관세를 때렸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위안화에 대한 단가를 낮추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수출되는 달러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 상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원화도 계속적인 약세 기조로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환율에 대해 상당히 약세 기조를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의 통용 가치, 기본 단위가 되는 통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화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무제한양적완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안 낮아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이 평화롭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유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큰 불확실성이 생겨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 부분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미국의 저런 의지를 그러면 여기에서 수긍을 할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오늘 아침, 오늘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18년도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2018년도 중국 경제 그래프를 보시면 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어떻게 돼요? 한 번만 2018년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빠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 중국 대리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바로 샘표라든지 또는 유니온 같은 우리가 대두 관련주, 희토류 관련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보도록 할 차트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 샘표, 오늘도 샘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올라왔는데 자, 역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자, 2018년도 7월달 그리고 7월달에 크게 급등을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10월달에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5월달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악화되면서 또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유니온도 볼게요.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기죠. 2018년도 5월달, 그 다음 2018년도 10월달에 움직이고 2019년도 5월달 또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항상 보면 2018년도 5월달 6월달 2019년도 5월달 6월달 2020년도 5월달 6월달 비슷한 시기에 계속적인 부분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가 지금 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될 것인가?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다시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 쉽게 풀릴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자, 첫 번째는 미국과의 1차 협상에 대한 약속을 중국 측에서 지키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지키고 싶어 하지만. 또는 그런 얘기를 리커차 총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중국도 코로나에 대한 악재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같이 컨택트 사회, 제조업이 각광받던 시대라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중국이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언택트 사회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각광받는 시대고 인적 자원 자체가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유통에 대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자, 이런 시장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제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조지표까지 그 경제지표까지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모든 다른 나라들은 최악은 벗어났다는 흐름이고 중국은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미국에 무릎을 꿇을까? 아니라는 거죠. 시대는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하게 가장 유효한 자원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트럼프에 대한 재선인데요. 미국이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유일하게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입니다. 이렇게 중국 때리기를 할수록, 하면 할수록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트럼프가 이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본인이 상당히 불리한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딴 데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 시선을 바로 이 중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돌리는 겁니다. 자,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 중국 정말 나쁜 애들 맞지?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스트롱 아메리카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이겨낼 거야. 중국은 정말 나쁜 놈이야. 중국이 다 잘못했어. 우린 잘못이 없어. 지금 이 프레임을 지금 쓰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대선 전에 중국과의 드라마틱한 화합을 이루어낼까?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더욱더 중국 때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예전처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스트롱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자국 보호주의에 대한 정책 자체가 전 세계에서는 미국을 오히려 왕따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예전처럼 컨택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글로벌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었다면 미국에 대한 이런 우월주의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언택트 사회로 바뀌고 있고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빼고 그러면 미국 하지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한국한테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도 잘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 각별한 사이다.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왜냐? 지리적 부분 자체를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 반미국적인 정서에 대한 나라들을 계속 뭉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유럽 시장이에요. 유럽 시장의 5G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허위가 다 깔겠다. 미국 없어도 돼. 미국한테 안 해도 돼. 우리는 대신 이 부분을 유럽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유럽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와 상당한 관계적인 릴레이션십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미국의 지금 이런 압박이 중국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확률이 높다. 생각보다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바로 이제 중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희토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희토류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노바텍도 신고가를 갖고 유니온도 지금 신고가를 갖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해인 같은 경우 세노텍도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 대두 관련주 샘표라는 샘표식품도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5월 4일날 좀 더 자세하게 희토류 관련주와 대두 관련주를 총정리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더 깊게 분석을 했던 영상이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앞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사람과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고요. 자, 저는 매일경제TV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우리 서울경제TV까지 다 거치고 지금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에 대한 수익률을 한 번씩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회도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강연회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만나 뵙기 어렵고요. 대신 온라인 이런 영상과 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이후에 공개 방송 있을 때 참여하실 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